그런 방법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나치게 많은 용기와 힘을 요구한다면 자유를 향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보라. 그대 몸속에 흐르는 혈관 하나가 자유를 향하는 길이 되느니라. 이 자살을 예찬하는 듯한 이 글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죽기를 권유하는 글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윤리가 기반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생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생명 자체가 선물이며 그 자유로운 상태로 보존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 보다 더 인간다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생명관이지요. 뭐 일본의 사무라이 혹은 뭐 우리나라의 뭐 최익현 선생 혹은 뭐 민병익 선생과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자결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 또 예속되지 않는 삶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의 그 가치와 태도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유의지를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제시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다음은 여불리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불리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진시황의 실제 아버지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진시황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는 물론 왕이었습니다만, 진나라의 왕이었습니다만, 여불이는 진나라 왕의 신하, 그러니까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의 신하였지요. 하지만 여불이는 그 자신의 그 아이를 임신한 그 자기의 하녀를 궁으로 들임으로써 왕의 눈에 들게 하여 진시황을 낳은 것으로서 전해집니다. 이 여부리는 나중에 결국에는 그 진시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진시황은 스스로 여부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역시 끊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부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부리의 판단 기준은 다소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억눌린 생명, 생명이 억눌린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생명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인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성인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달하려는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채택하는 수단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과 수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렇죠. 가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더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수단적 가치로 활용하는 것이죠. 자, 마저 읽어보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수후의 구슬로 이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후의 구슬은 그러니까 딸을 수 제후후니까요. 제후에게 부여되는 구슬입니다. 제후가 이제 제후의 임명을 받게 되면 아주 큰 그 옥으로 된 그 구슬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슬입니다.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천길 높이 날아가는 새를 쏘아 맞추려 한다면 큰 새총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옥으로 천길 높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어이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어이없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수후의 구슬은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진 것이고 새는 목적 대상이 되고 있는 새는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새와 수후의 구슬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수후의 구슬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더 큰 가치를 가진 대상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순을 느끼는 것이죠. 예, 맞추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왜? 왜 그러한가? 그가 소모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데 추구하는 목표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명의 경우 그 가치가 어찌 수후의 구슬이 가진 귀중함에 그치겠는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수후의 구슬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렇죠.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다라고 하는 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폈을 때 생명은 목적적 가치, 무엇보다도 귀중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한 명제와는 좀 다른 견해일 듯 보이죠?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화자가 말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생명을 이지러뜨리는 것이 다음이며 죽음은 그 다음이고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지금 우선순위가 있네요.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생명을 이지러뜨리는 것, 뭔가 좀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는 죽음이 그 다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이지러진 생명, 보다는 죽음이, 이것은 죽음보다 높은 가치이지만 억눌린 생명은 죽음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정말 존귀한 목적적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3, 4번의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마저 읽어볼까요? 이른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여섯 가지 욕망이 모두 적절히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유교기 충족되는 것. 물론 유교는 여러분들이 뭐 불교에서 그 이야기하는 유교기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유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섯 가지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교기 적절히 충족되는 것이 보전의 상태다. 라는 겁니다. 적절히 충족될 때. 이지러뜨리는 것은 여섯 가지 욕망이 일부만 적절히 충족되는 것이 이지러진 상태다. 각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지러질수록 생명에 대한 존중도 미약해질 것이다. 죽음이란 여섯 가지 욕망 자체를 알도리가 없는 것, 욕망을 알도리가 없는 상태가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욕망이 생겨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은 여섯 가지 욕망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만을 얻은 것이나 굴복과 치욕이 이러한 상태에 해당한다. 즉 이 억눌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굴복과 치욕과 같은 상태입니다. 유교기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치욕도 의롭지 못한 것보다 크지 않으므로 의롭지 못한 불의가 바로 생명을 억누른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상태에 놓이게 된 생명 그 자체가 이미 억눌린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억누르는 것은 단지 의롭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만도 못한 것이다. 죽음보다도 이것을 더 가치 없는 상태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요?